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2005년 봄. 눈을 떴더니 몸이 씻다 버리기 직전에 추인껌처럼 이불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어릴 적에는 피로란 말을 몰랐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쿨쿨 잠이 들었고 도중에 누가 깨우면 짜증이 났다. 자는 동안 가족들이 나 몰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틀림없다고 굳게 믿었다. 아침이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젊은 시절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풀렸다.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가 되자 무리하면 근육이 다음 날부터 저려왔다. 좀 더 나이 들고 보니 이틀이 지나서야 근육이 욱신거렸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한 친구는 술을 마신 이틀 후에 숙취가 생긴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노인이 아닌가. 늙으면 다들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노인이 굶뜬 건 늙어서 그렇겠거니 싶었는데 속사정이 이랬다니. 그리고 나는 익숙해졌다. 오늘의 피로는 일주일 묵은 것이다. 짧은 여행을 다녀와서 곧바로 책 300권에 사인을 했다. 마칠 때쯤에는 당연히 녹초가 되었지만 나는 이걸로 먹고 사는 것이다. 독자는 신입니다. 고맙습니다. 몸은 지쳤어도 감사의 미소가 절로 우러나왔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300번 이상 머리를 조아렸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주일이 지난 오늘 아침 내 몸은 추인껌이 되었다. 추인껌이 된 손 근육이 비로소 아려왔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단지 글씨를 좀 썼을 뿐인데 이대로라면 화장실도 못 간 채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겨울잠 자는 개구리처럼 늘어져 있을 지경이다. 점심때까지 물만 마시고 화장실도 겨우 다녀와 침대에 배를 깔고 엎드렸지만 추인껌은 잠들 수 없었다. 점점 무기력하게 밑바닥에 없는 우울로 빠져든다. 아, 무언가 즐겁고 신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아니 올 한 해 동안 내게 즐거움과 행복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몸을 일으켜 우유도 사러 가기 싫을 지경인데 슈퍼마켓보다도 먼 비디오 대여점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게 만드는 그것. 1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암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눈을 꿈뻑거리며 친절하게 굴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셋 중 하나는 암으로 죽는다. 당신들도 시간 문제야. 나는 암보다 우울증이 몇 배나 더 힘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몇 배나 더 차가웠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갔다. 사람들이 없어지게끔 내가 변하는 것이다.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폐인이 되어 몇십 년이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심 암에 걸린 사람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면 몇 안 남은 다정한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사라지고 말겠지. 내 우울증은 평생 낫지 않는다. 지금도 앓고 있다. 암은 덤 같은 것이다. 하지만
암수술을 집도한 의사 양반. 내가 아무리 할머니라도 남은 살을 주름잡아 겨드랑이 밑에다 모아놓기를 원한 건 아니었다고. 이 나이에는 목욕탕 말고 남들 앞에서 벗을 일이 없다 해도 그렇지. 모양 따위는 무시한 채 겨드랑이 밑에 주름덩이를 만들어도 괜찮은 건 아니다. 1년이 지나도록 낫지를 않아서 팔이랑 주름이 아직 아프단 말이야. 내가 젊고 예뻤다면은 의사 양반도 조금 더, 아니 상당히 신경 써서 솜씨를 발휘했겠지? 솔직히 말해보시지. 나에게는 주름도 덤이 되어버렸다. 병원은 집에서 67걸음이다. 조금 더 큰 병원이었다면 복도 끝까지도 안 될 거리다. 병원은 모름지기 가까워야 한다. 나는 수술한 다음 날 아침 걸어서 집에 돌아와 소파에 느긋이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다. 이 맛이다. 의사는 수술 전에 술은 마시는지 담배는 피우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된다. 아니요. 의사는 내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마시죠 하고 희죽 웃었다. 남들 눈에는 내가 제정신일 때도 술고래가 주정 부리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모두들 놀란다.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조금도 곤란하지 않은 게 술이다. 의사는 내가 굴뚝처럼 담배를 뻑뻑 피운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겠지. 청바지의 형사 마스다 유사쿠가 죽기 직전에 한 대 피우는 기분이 이럴까? 그 뒤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후 심호흡을 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되던 날 퇴원했다. 암은 좋은 병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은 멜론 같은 걸 사온다. 나는 또 굴뚝이 되어 있다. 모두들 얼굴을 찌푸리며 욕꼬시 하고 아연 실색한다. 제 아무리 애연가라도 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는다지. 목숨이 그렇게 아까운가. 나라야마 부시코의 올인 할머니도 69에 죽었다. 길을 걷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다. 토토코시만 괜찮아 괜찮아 좋을 대로 해. 요코시는 이미 충분히 살았는걸. 나도 충분히 살았어 라고 말했다. 토토코시는 지주마카 출혈로 사경을 헤맨 후 두개골을 동그랗게 잘라서 민둥산이 된 머리를 쑥 내밀며 여기 여기 하고 수술 자국을 보여주었다. 죽을 위기를 겪은 사람은 대담하구나. 요즘도 나 완전 알코올 의존증이야 하며 태연자약하다. 36살 먹은 남자가 배낭을 짊어지고 병문 안을 왔다. 배낭에서 겨울연가 비디오 전편을 꺼내며 아줌마를 위해 가져왔어 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소문의 겨울연가인가. 우리 집 아들과 동갑인 이 남자는 평소에는 자못 냉소적인 척하면서 친구 엄마인 나를 보면 희죽희죽 눌려대는 통에 한 번은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아는 거냐라고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돌아온 대답은 근데 아줌마는 진짜 우스운걸. 넌 이거 봤어? 남들한텐 비밀인데 나는 암만 해도 윤사마가 싫어지지 않더라. 희귀한, 정말로 희귀한 남자다. 나는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다. 다음 편, 그 다음 편을 나도 모르게 계속 보았다. 오후 1시부터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보았다.
몇 번이나 엉엉 울었다. TV 드라마 남자는 괴로워를 보면서도 울었지만 그때는 이런 심정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 혼은 정처 없이 헤매었다. 누군가가 심장을 옥죄는 듯이 울었다. 희귀한 남자 K도 울었다. 희귀한 남자 K는 지금 보는 게 여섯 번째라고 한다. 이런 남자를 만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마지막 회가 끝나자 나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행복에 멍하니 빠져들었다. 동이터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다. 새벽 6시였다. 희귀한 남자 K여, 너도 나처럼 우스운 사람이었구나. 이제 잔다 내가 말했고 희귀한 남자 K도 잠들었다. 정오가 지나서야 일어나 비디오를 또 넣었다. 그러자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K가 나타났다. K는 다시 비디오 앞에 벌렁 드러누웠다. K의 둘도 없는 친구인 나의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자마자 엄마, 침 흘리지 마 하고 소리쳤다. 나는 정말로 쿠션에 커다란 자국을 만들고 있었다. 스토리는 엉망진창이다. 연사마 순환의 역사다.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당하는데 두 번 다 연예인 최지우를 만나러 가는 순간이다. 3미터만 더 가면 껴안을 수 있는 거리에서 연사마는 커다란 차에 치여 날아간다.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여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소꿉친구가 등장하는데 나는 이 남자만한 스토커를 본 적이 없다. 굉장한 집념이다. 집념하면 연사마도 여주인공도 빠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자는 연사마와 스토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손 내미는 남자 쪽으로 가버리기에 나는 애간장이 탔다. 이 드라마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일본 드라마 당신의 이름은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며 다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지만 당치도 않은 소리다. 당신의 이름은 남자 주인공이 엇갈려서 애간장이 타지만 겨울 연가로 말하자면 아 여기서 연사마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헬리콥터를 타고 왔는지 어깨에 날개가 돋아 날아왔는지 여자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안경 넘어 혼신의 힘을 담은 눈빛으로 훌륭한 머플러를 들고 서 있는 거다. 그것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타난다. 그러면 스토커 남자는 그는 또 어디서 나타난 건지 건물 구석이나 나뭇가지 뒤에서 얼싸하는 둘을 지켜보고 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줄곧 지켜본다. 이봐 알겠지? 이제 그만 단념하라고 라는 마음이 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36회 동안 일본에 쌓인 원한을 잊어주는 민족이 아니다. 그 나라의 남자는 금방 운다. 눈물이 쉽게 솟구치는 구조로 눈이 만들어진 모양이다. 군대도 갔다 오는데 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장례식장에서 대신 곡해주는 사람이 있는 나라다. 아들은 나는 저 여자가 좋더라 하며 보기 시작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상종도 못할 인간이지만 아무래도 미워할 수 없는 모양이다. 스토커 남자가 등장하면 나는 화장실에 가거나 설거지를 했다. 연사마가 가지런한 치열을 드러내고 웃을 때면 나는 아, 저 얼굴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연사마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불가사의한 존재다.
나는 윤사마를 남자로 좋아하는 걸까? 지금에 와서도 확실하지가 않다. 가부키의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도 아니고 다카라즈카의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 배우도 아니며 그렇다고 남장 여자도 아니고 여자는 더더욱 아니다. 엄마, 윤사마 나왔어. 아들이 외친다. 아니, 난 별로 하고 중얼거렸더니 엄만 윤사마가 안 나올 때만 화장실 가잖아 라고 한다. 그래도 내 타입은 아닌데.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봐.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보는 걸 멈출 수가 없다. 희귀한 남자 K는 말이 없다. 겨울 연가 전편을 두 번이나 같이 봐주었다. K는 우리 집에서 두 밤을 자고 돌아가며 비디오 놓고 갈까 하고 우물쭈물 내뱉었다. 내심 두고 가길 바라면서도 근데 너 또 볼지도 모르잖아 하고 웅얼거렸더니 아들이 내가 DVD 사줄게 라고 엉겹결에 말했다. 얼른 사줘. 아들은 케이스에 담긴 DVD 전편을 사주었다. 꿈만 같았다. 난 윤사마 데리고 집에 가고 싶어. 희귀한 남자 케이는 말했다. 내가 게이인지 슬슬 걱정된다. 희귀한 남자 케이가 비길 데 없는 호색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난생 처음 DVD를 소유했다. 비디오와 DVD는 빌려보는 거라고 여겨왔지만 집에 항상 윤사마가 있다는 안도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나는 침실 텔레비전에 연결할 DVD 플레이어를 사들여 눈을 뜨자마자 스위치를 켰고 자기 전에도 스위치를 켰다. 이런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해야 할지. 윤사마는 수십 종류의 머플러를 선보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36살의 어느 부인이 병문안을 와서 겨울 연가 시리즈의 가을 편인 가을 동화 전체 DVD를 주고 갔다. 아, DVD라는 건 구입하는 물건이었나? 이렇게 비싼 걸 받아도 되는 건가? 이 드라마도 삼각관계다. 있을 수 없는 설정이다. 갓난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서로 바뀌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가을 동화는 여주인공이 순환을 당하는 내용이다. 겨울 연가는 윤사마가 엄청난 갑부라는 설정이었지만 가을 동화는 스토커 쪽이 재벌과 자제다. 그 나라는 부자를 좋아한다. 나도 부자가 좋다. 여주인공은 엄청나게 가난하다. 나는 또다시 흠뻑 빠져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남주인공의 연적인 갑부 원빈에게로 옮겨갔다. 깜짝 놀랄 정도로 반듯하게 생긴 미남이다. 원빈은 남자다. 연사마에게 빠졌을 때 느낀 불안감도 없다. 여주인공은 억지로 끼워 맞춘 설정이 분명한 백혈병에 걸린다. 이번 연적은 치근덕거리지 않는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다. 그렇게 돈이 많고 잘생기기까지 한데도 말이다. 겨울 연가처럼 여기서도 근친상간 설정이 있다. 가을 동안은 근친상간의 분위기가 흠씬 풍겨서 마음을 졸였지만 나중에 거짓말처럼 두 주인공은 근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 나라는 혹시 근친 상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품고 있거나 근친 상간 관련 역사가 있는 것인가? 모두들 집념은 어찌나 강한지
여주인공의 장례식 날 집념 강한 연인은 또 버스에 치여서 죽는다. 바보 같다. 죽을 정도로 집념이 강한 것이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두 번이나 돌려본 다음 원빈이 나오는 다른 DVD를 찾아 나섰다. 그 드라마는 바보 같은 정도를 뛰어넘어 이번엔 원빈이 나오지도 않았다. 뭐야 이건. 그리고 나는 DVD 가게에 가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샀다. 한국 전쟁 때 일어난 가난한 형제의 비극을 그린 영화였다. 거의 다 전투 장면이었다. 멋진 영화였다. 일본 영화와 수준이 다르다. 그러나 이 영화에 나오는 형도 동생에 대해 광기에 가까운 애정을 지녔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오로지 동생만 생각하며 미친 듯이 무공을 세운다.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다. 동생이 한국군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한 형은 북한군이 되어 복수의 화신으로 변한다. 미남 원빈은 동생인데 전쟁 영화라서 미남인데도 언제나 얼굴을 새까맣게 칠하고 나온다. 친구, 실미도, 엽기적인 그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의 영화도 보았다. 훌륭하다. 그 나라는 어쩌면 이다지도 정이 두터울까. 그들은 사랑을 믿는다. 일본인은 사랑을 믿으면 촌스럽다고 한다. 영화도 소설도 부유하는 인물들 뿐이다. 수뇌벌을 비웃는다. 나라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은 유행에 쉽게 휩쓸리는 편인지 여동생도 한국 드라마를 줄줄 꿰고 있었다. 보내줘, 보내줘. 나는 애원했다. 지금 마마코 집에 있어. 마마코는 막내 동생이다. 마마코는 비 오는 날에 종이봉투 두 개를 손에 들고 와주었다. 나는 쌀쌀맞게도 그럼 다음에 보자 하고 손을 흔들고는 호텔리어 DVD를 플레이어에 쑤셔 넣었다. 나라의 여동생은 돈이 많구나. 호텔리어도 사다니. 내 마음은 또다시 갈대처럼 흔들렸다.